안녕하세요. 양치승 씨를 위협하는 형식. 촬영하고 계시고. 어머, 살이 왜 이렇게 쪘어? 어머. 진짜 살 쪘다. 살 많이 쪘네. 목이 없어졌네. 배가 많이 나왔더라. 지금 몇 킬로 쪘다고요, 강지 씨가? 엄청 쪘구나. 15킬로에서 본인은 한 15킬로 쪘다는데, 네. 제 생각에는 한 20킬로죠. 형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노트북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동안, 한 달에, 4, 5kg씩은 불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 영암군 씨름단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 정도 등치면 체중 오바될 것 같아요. 저 윤정수 코치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다들 살이 찌셨네. 형광눈은 쪘어요? 안 쪘어요? 똑같아요? 저 한 3kg 정도. 본인은 3을 치우고 멋있네. 20kg씩? 근데 다들 인상은 좋아 보인다. 그럼 됐지 뭐. 선해 보이잖아. 선해 네. 보이잖아. 네, 포동포동하니까. 에이, 그럼 됐지 뭐. 훈훈하네요. 형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연습하느라고. 밥은 좀 먹었어? 저 안 먹었는데 형 지금 먼저 드신 아니,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준욱이 먹이느라고 지금. 근데 이거 아무리 연습용이지만 제가 잘리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살짝만 틀어줄게, 내가. 아, 너 참 손 많이 간다. 아니, 진짜 커졌어. 연습용이라도 제가 잘리는 것 같아. 본인이 몸이 커져서 앵글을 바꾸려고. 그럼 먹어. 어? 어디가, 야, 왜 그거 너한테 갔지? 고기가? 아니,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빠, 저 고기 건드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너 알아 몰라.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아빠 때문에 강제로 아까 했어요. 삼촌 강제니까 강제로 해야지. 아하. 아, 난 귀를 의심했네. 양념 한 세 개만 더 해주세요. 강재 씨가 늦게 와서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아, 저 집은 이제 문 닫으면 되겠다. 제대로. 오. 1인분씩 먹는 거네, 1인분씩. 40배, 40배. 이때는 좀 말랐잖아. 말랐어. 지금 먹으니까 맨날 혼자 일을 다 하고. 그러고 보니까 호영이 형이 안 나왔네요. 호영이 형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준욱이에요. 준욱이에요. 잘못했어요. 정은주 씨 아닙니다. 저렇게 셋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호영이 형은 굳이 뭐. 정우영 현재. 뭐야, 양념장을 더 넣어요. 설탕 넣고. 대단하다. 와, 맛있지. 오, 얇은 면. 맛있어, 저거. 저렇게 깔끔하게 드시지? 먹으니까 먹자. 광재 있으세요? 너 광재 삼촌 마음에 들었어? 광재 아저씨는 그 저번에 뉴스 찍는 거니까 맨날 혼자 일을 다 하고. 역시 애들이 보는 눈이 진짜 그래. 정확해. 육반석 부시서 이거. 광재 아저씨 육반 내고.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겠지. 카메라가 꺼지면 광재 삼촌이 그런 삼촌이 아니야. 삼촌은 카메라에 나오는 거랑 똑같지, 진짜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난 다 알 것 같은데. 아, 여기 물 내고 가네요. 어우. 안 잘라도 되는 거야? 이거 진짜로 먹어도 돼? 와, 진짜 냉면은 고기 얹어서 먹어야 돼. 피를 속일 수가 없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잘 먹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 유튜버로서 자질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본인이 원한다면 아버지랑 같이 한번 찍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유튜버 하면 부자 먹방으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제작비 때문에 안 돼. 맞아, 저 식비가 너무 나와. 진짜 잘 먹는다, 와.